언박싱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샀던 그레이 색깔, 또 다른 베이클과 어울릴 수 있는 그레이 색을 구매를 했습니다. 발판이 빠져 있네요. 네. 일단 꺼냈을 때 상당히 묵직합니다.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. 외 구성품은 본체를 비롯해서 두 개의 탄약통 그리고 기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총, 총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이렇게 네 개의 제품이 들어있고요.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바퀴 굴림은 이 정도 느낌이고요. 가볍습니다. 네, 가볍게 돌아가고 앞에 휠이 없이 그냥 직진으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핸들은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헐겁다는 느낌이 들고요. 개봉했을 때 이미 이런 게 빠져 있었죠. 이렇게 탈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외 것들은 고정이 잘 되어 있네요. 전반적으로 도색이라든지 끈적임 전혀 없이 잘 되어 있고요. 탄약집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홈 두 개로 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비교적 고정은 잘 되네요. 네. 또 얘는 가운데 홈이 있습니다. 홈이 있어서 삐져나와 있는 이 핀이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방향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림처럼 하겠습니다. 네. 비교적 잘 들어가고 고정력도 네. 좋네요. 기관총 이걸 거치했고요.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액션 피규어가 탑승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약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손이 약간 지저분해지긴 하네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측정이 돼 있었는데 저는 블랙데이를 이용해서 5만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. 두 제품을요. 평균 7만원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름 묵직하고 멋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내구성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